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요일 2시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또 제가 또 일요일 날, 요즘 좀 일요일 날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지, 일주일 만에.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아, 벌써 시작하자마자 무궁화 주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편하게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앉아서 하는 줄 모르고, 치마를 입고 와, 원피스를 입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따뜻한 우리 매트로 덮고 편하게 오늘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죄송한데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디가 잘안 보이네요. 네, 끄아용님, ZM0407님, 우리 다둥맘님인가요? 동화맘님, 동화맘님, 다둥맘님. 와,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네, 이거 가져가시면 저처럼 편안하게 계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저 지금 너무 편해요. 오랜만에 방송하러 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아, 이런 편안한 방송을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늘 우리 슬림 메이트, 네, 온열 매트고요. 슬림 메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종류가 두 종류고요. 두 종류마다 사이즈가 슈퍼 싱글 그리고 퀸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재질을 고르시고요. 사이즈를 고르시면 돼요. 가격은 원래 판매하는 것보다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이지만 오늘 쇼핑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날씨 춥잖아요. 온열 매트 꺼내실 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담요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더 버티셨다가, 우리 전기료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키는 순간 전기료니까, 우리 그런 걸로, 그런 극세사 담요로 조금 더 추위를 달래시다가, 조금 더 우리 전기장판 쓰는 거를 늦춰봅시다. 왜냐면, 전기료가 만만치 않으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KYH1004 엔젤님 반갑습니다. 덮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치마를 입어서 위에 덮고 있긴 한데 까는 겁니다. 매트예요, 매트. 동화맘님.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전기료였어요. 진짜. 사실 꺼내는 순간 전기 매트 같은 거는 전기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있는 것도 할머니랑 저랑 같이 방을 쓰는데 침대를 쓰는데 네, 할머니가 자다가 전기를 꺼요.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화장실을 한세네 번 가시거든요 밤에. 그럼 맨날 꺼놔. 그러면 자다가 말고 추워지기 시작해요. 왜 끄시겠어요? 전기료 웃돈에서 끄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제 오늘 슬림 매트를 가지고 가시면 전기료는 걱정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킨다는 가정하에 월 전기세가요, 1,000원. 1,000원 나가요. 너무 괜찮죠? 아니, 전기장판을 오래 못 키는 이유는 전기료 때문이잖아요, 우리. 1번. 제일 중요하죠. 돈 나가는 건데. 1,000원 나가요. 그 정도로 전기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자파가 없다는 거. 제가 좀 이따가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전자파 없다는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따뜻한 건 좋지만, 이진희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거는 좋지만, 이게 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따뜻한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사용하시라고 또 전자파 안 나옵니다. 전기장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전자파. 건강에 안 좋다. 전자파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안에 발열실이 들어가 있어요. 슬림 매트 덮기도 하나 봐요. 글쎄요. 이진희님, 제가 지금 덮고 있는 건 오늘 제가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사실 위에 까는 겁니다, 고객님. 밑에 바닥에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덮기에는 조금, 사실 덮는 면은 내 피부에 닿는 면인데 껄끄러울 수 있어요. 보시면.